시작하겠습니다. 주급 실험 잡다가 끝냈는데. 맞으셨죠? 이건 이제 필요 없고. 쿠션 파밍을 더 해야 되겠어. 쿠션이 많이 들어가지고. 우선은 지성지대부터 할까? 오염지대부터 하죠. 아, 해바라기 띠는 안 돼. 네이트. 아, 이거 들고 제가 안 되는구나. 비와가지고 낚시가 잘 되는 것 같네요. 비 오면 낚시 파워가 오르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내가 채팅을 안 켜놨나? 켜놨는데? 내가 못 본 건가? 채팅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, 화면에.
한 10마리만 낚죠. 많이도 말고. 니키가 빛의 속도로 증발했네요. 꽃신에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. 10마리. 지도. 그리고 이것도 챙겨야지. 어디냐? 문글로도 미리 수확해두고. 이제 시상지대에서 낚시하죠. 그러니까 트러펌도 더 잡아야 돼. 한 번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.
개구리 다리 이미 나왔는데. 프리즈마이트나 더 나오자. 다 썼네요. 어, 브린레이어 파네요.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구나. 아, 뜰리는 한 군데 있구나. 한 군데 있긴 한데 거의 뜰 일이 없죠. 철로 갈 때, 철로 갈 때 하나 필요한데, 그때라도 써먹을 수 있을까?
무난하네요. 갑시다. 다시 잡으러. 이제 도핑을 하고 소환한 다음에 가면 될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이걸 안 껐어. 카톡하고 라인은. 아이고.
아무래도 기동력이 좋아지니까 맞기가 힘들죠. 피하기가 더 쉬워지죠. 잠시만요. 또안한게 있어요. 이어폰을 안 꽂았어요. 소리가 두번 들리신다면 제가 이어폰을 안 꽂아서 그래요. 뭔가 자꾸 안한것 같다고 하고 싶었는데. 불러둔 분 뭐냐? 이거 좀 위험한데? 방패 껴서 그나마 낫긴 한데. 블러드문에는 보스전에도 몬스터 스턴렐이 높아가지고 좀 귀찮아요. 아야. 아야, 아야.
아이고 위험했다. 아이고 위험하다. 이거 그림자 구슬이요. 그 발광팩 프로스랜드요. 지금 블러드 문이라서 빛나게 보 저렇게 빛나는 것 같아요. 어이, 위험했다. 또 위험했다. 아야. 아야. 짠! 아!
나에게 뜨지 않는 것. 아, 좀한 번에 떴으면 좋겠다. 근데 자꾸 간다는 게 잊어버려가지고. 설마 다섯 마리 안에 안 나오겠어. 아, 이거 상어 플래그인데. 상어 플래그를 세워버렸어. 상어 플래그 세워버렸는데 어떡하죠?
아야. 꽤 보인다.
아이 또 블러드문이야. 혼란 걸렸어.
No, it is not mode. It is vanilla.위험했다. 호텔 탈까 고민 중이었는데. 지금 호텔 탈까 고민 중이에요.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. 제욕심 부리는 거고. 아, 진짜 위험했어. 아, 떴다! 와! 한 번에 떴어. 와. 행복하고만. 루들러스. 뭐 이제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겠네요. 죽방. 근데 이걸 안 가져왔어요. 너무 흥분한 나머지. 다시 가야 돼. 이럴 수가. 다음은 기이보스 잡으면 될것 같아요. 소환서 미리 만들어 놓을까? 근데 밤령이 없네. 이럴 수가. 밤령부터 보자. 저거 회수하는 건 그렇게 안 좋으니까. 야, 떴어. 좋구만. 잠시만, 스나이프 소환서. 그리고 철로 내려. 45개. 철도 좀 캐던 거 해야 되겠다. 철로 때문에. 아. 그리고, 다이아몬드 15개네?
이거 로크만 되죠. 루비오크 쓰고 있거든요. 이거보다 좋으니까. 렌즈하고, 썬고기하고, 특수뼈. 트윈지 소환처럼 만들 수 있고. 아, 이거 버리면 안 되겠다. 한번더 잡아야 될것 같아. 오염지어 그냥. 뭐 알려줬어? 뭐 알려줬는지 기억이 안 나. 아, 포션 꺼내야지. 그냥 대충 잡죠. 말로 갑시다. 그동안 할게 없네. 할게 없어요. 망치 넣어두고, 포션 파밍은도? 아니면 회수나 하러 가도. 아레나는 굳이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철로길은 만들긴 만들어야 된다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펑키문 때 사용해야 돼요. 철도를. 그 지금 딜이 잘 나오는 바람에 14, 15웨이브 가기가 쉽단 말이죠. 그때 도망 쳐야 돼요. 닝기 씨는
뒤집어서 세 마리 한 번에 소환해서 잡던데. 그 짓은 못해먹겠다. 못할 것 같다. 안전하게 해야죠. 지금 날개로 도망가기는 쉽긴 해요. 근데 굳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철이 없네. 철 좀 피해야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철로부터 갈까? 우선 오른쪽으로 가야죠. 이쯤에다 깔면 될 것 같아요. 철캐러 가죠.
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야, 아야. 마을로 가죠. 정리하고. 철렁 안 되고. 이 정도면 됐습니다. 우선은 넣어도 되죠. 지금 설치하지 말고. 보스부터 잡읍시다. 우선은 디스트로이어. 스켈레톤 프라임.
아야. 잠시만. 내가 죽는다고요. 아이씨, 위험했다. 트윈즈. 질려서 죽겠다. 우선 붙잡시다. 깼다.
아크알리스. 뭐지? 왜 주기가 안 보이지? 아, 얘구나. 깜짝이야. 아, 놀랐다. 리포즈를 합시다. 라이트가 나오면 좋지만, 중속 적당한 수준이면, 라이트 나왔다. 그럼 이제 정글 탐사하면 되는데, 프린트를 먼저 찾아볼까? 녹조류는 필요 없거든요. 녹조류는 필요 없는데 대신에 플랜트라를 좀 여러 마리 잡아야 돼요. 한 마리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. 뭐냐? 피그미 스태프가. 포션을 좀 챙겨야 되겠어요. 이것도 먹었어야 되는데, 아무것도 안 먹었어. 지금 준비할 걸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있나. 딱히 준비할 건 없네요. 워러플 한 번만 더 잡죠. 는 생각해보니까 기계보스 잡아가지고 소환돼 있는데 걔가 2g만. 그냥 안 잡을걸? 솔직히 무섭거든요. 워러플 잡는 도중에 2g만 나오면 큰일 나잖아. 위험을 무릅쓰고 가봅시다. 혹시 모르니까 쿠션 빨아야 되겠다. 누가 한 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전하게 해야 되겠어.
아유, 무서워. 이 사람만 너무 무서워. 엠블렘 얻으러 왔는데, 브라우마가 너무 무섭네. 매너씨, 한 번에 나왔다. 개구리 다리는 잘 썼습니다. 넣어두죠. 이제 정글로 가봅시다. 아, 철로 깔았지. 생각해보니까 철로부터 마저 깔고. 딴거 말고 철로부터. 어차피 나중에 깔아야 되니까. 이게 부셔야 되겠다.
이제 오른쪽. 굳이 이 필요는 없으려나? 이 정도 거리면은 포켓몬에서 도망가기는 충분하긴 하거든. 이만 있지. 이것만. 이것만 다 있지. 나머지는 발에나 까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. 보스야 되나? 정글 이제 탐사해보죠. 라이프우드 2파밍 겸에. 녹조류는 필요 없으니까 안 깨도 될것 같고, 아까 말했지만. 다이너마이트를 안 가져왔다. 아레나 만들 때 써야 되는데. 질릴 수밖에 없어. 좀 이따가. 리자드 사원 찾았네요. 플랜트라고 찾았어요. 바로 옆에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가져올게요. 아레나 만들기요. 딱 90기면 충분할 것 같아요.
아야. 우선 뺑뺑이 돌릴 수 있는 구간. 범위를 치워주고. 그리고 수직으로 파야 돼요. 어디에다 파냐? 옆에다 파도. 여기다 파면 될 것 같아요. 막았고 이렇게 됐어요.
이제 버프 마시고 또 하나 하면 될것 같아. 나왔네요. 제발, 비그니스트 프로, 한 번에 나와라. 제발. 아하. 이럴 수가, 더 잡아야 돼. 더 잡아야 돼. 플랜트라는 안 보이는데. 보이네요. 찾아야 돼. 근처에 있으면 좋은데. 라이프 루트. 맞다, 녹조를 캐야 된다.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, 캐야 돼. 시노마이트 디깅 클로 때문에. 필요하네요. 알톱이 제일 빨라요. 캐는 도구 중에서. 더 이상 안 키우면 된다. 우선 마을로 가죠.
일하려고 프로그램 PC를 입주시켰죠. 버섯이 없네요. 열려고 버섯 농장을 만들어 놨죠. 근데 버섯이 모자랄 것 같아요. 기운 탓인가? 아니요. 안 모자랄 것 같네요. 18개 있으면 되거든요. 라이트 시노마이트 딘 그거는 보통 라이트죠. 키가 안 돼요. 라이트 그리고 사라지는 돈. 됐다. 뭐, 빨리 걸린 편이에요. 녹조류 남은 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팔고요. 버섯은 넣어두고. 다시 정글로 갑시다. 아, 정글로 가기 전에. 할게 있어요. 이거 까먹고 안 했는데, 이거 나왔어. 수식어 바꿔야 돼. 매너싱으로, 와딩 말고. 아, 와딩으로 할거 그랬나, 그냥? 이거 낄 거면은, 재소환할 필요가 없는데. 와딩으로 합시다. 할 겁니다, 펑키몬. 해야 돼요. 한다니까요. 아레나 만들어야죠.
대충 할 생각은 없어요. 철로로 튈 거예요. 하다가 14, 15회부까지 하는 건 무리고 하다가 튀어야죠. 아야, 겁나 아프네. 유액이다냐. 제 걱정거리는 그거가 그냥 라이프루츠예요. 라이프루츠가 기부스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안 나와요. 최소 500 찍고 해야 되는데. 아야, 아이씨, 플랜트를 안 보여. 브루치도 안 보이고. 이게 뭐야? 이럴 때는 꼭 라디맵을 하고 싶어요.
아이, 안 보여. 이게 단점이란 말이죠. 기계보스만 빨리 깨버리고. 하나 찾았다. 두 개지, 두 개. 라이프루츠가 안 보이고. 플랜트라도 잘안 보이고. 이럴 수가. 세기다. 아, 골렘부터 잡아버려야 되나? 좀 안전하게 하고 싶은데. 플랜테라 어차피 쉬우니까 그렇고. 골렘도 저 작동기. 작동기래. 저 떼어가지고 전 작동기라고 하는지 말이야. 어쨌든 하면 되긴 하는데 리믹이다. 쓰레기를 줬어.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은 시청구를 많이 파는 수밖에 없어요. 잘할 수 있는 구간이 여러 개 생기게.
메테오. 아, 안스프구만. 플랜트라도 안 보이고, 라이프루츠도 잘안 보이고. 아이고, 부셔버렸다. 이럴 수가. 풀만 부신다는 게. 깜짝이야, 씨. 아이, 놀랐잖아. 뭐야, 뭐야. 뭔 목이야. 다음 먼저 가봤자 어떻게 얻는 게 무기인데. 아, 뭐, 할거 없긴 해요. 지금 나온 것도 없고. 수확이 없어가지고. 이게 나을 수도 있고. 근데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. 초암무기로 여기까지 온건 처음이다 보니까.
그냥 일반 하드코어면은 상관이 없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어차피 사원은 가야 되니까 여기 문은 열어두죠. 글쎄요,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. 우선 끝나고 나서 얘기해,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이것도 아직 클리어한다는 보장이 없어가지고. 여기까지 왔긴 했지만. 어이, 아빠. 아니, 그게 안 되네. 듀오로크. 듀오로크가 필요한데. 아유, 아파, 아파. 아, 겨우 안 보이네요. 기다려봐야 되겠어요. 그동안 할게 뭐 낚시나 그런 것도 있는데, 원래부터 잡아오죠. 우선은, 말로 갈까? 재장비 좀 하고. 세상에, 이걸 받아야 해.
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원래 선 그거를 뜯어가죠. 귀찮은데 괜히 죽을 수도 있으니까. 지금 포션이 모자라요. 포션 좀 챙겨가야 되겠어요. 그리고 안 챙긴 게 방아쇠 포션이구나. 가는 길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저렇 좋습니다.
아야. 일식은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가고. 아야야야. 아니, 거기서 왜 표시가 됐냐. 아니, 왜 끝까지 쫓아와? 스위치 어딨지? 여깄다. 됐다. 이제 마을로 갑시다. 아, 여기 이미 챙겼었네. 골렘을 잡아보도록 하죠. 끝. 딱히 골렘한테 얻을 건 없어요. 그럼 이제 정글 탐사가 남았는데,
아, 거의 생각을 안 하네요. 아마도 화상의 강의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이 정도라면. 펜트라라로 보이면 펜트라 잡을 텐데. 네, 안녕하세요. 안 보이네요. 끝까지 안 보이네요. 라지로 할거 그랬나? 라지면은 의외로 넓어가지고 스펀이 잘 되던데. 어쨌든 녹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.